비록 적군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마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쯤 폐하께서는 고구려의 연교 소문을 맡고 계실 것이다. 대대적 전투가 바로 이 산 너머에서 벌어질 것이야. 우리도 정신 바짝들 차려야 한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놈들! 우리는 고구려의 총들이다. 누가 우리 칼을 막겠느냐? 야! 도망가지 마라! 놈들은 얼마 안 있는가? 지금 지는 배가! 모두 패라! 바로 너희를 찾는 연계 소문이니라. 죽고 싶지 않거든 그쳐라. 연계 소문? 못 들어가는 자! 연계 소문이다! 여러분 잡아라! 연계 소문이다! 대왕님이 놈들의 경세를 뚫려 싸웁니다. 길이 험하기 때문에 놈들의 추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님께서는 일단 앞으로 가시옵소서. 저희들이 추격군을 막고 따돌리게 싸웁니다. 알았다. 여긴 적당히 하고 나중에 다시 합류하도록 하지. 대망리지를 매시어라!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 서둘러라! 어려운 길을 오셔 싸웁니다, 대망리지. 볼 수가 있는가? 고구려의 총사인 연계소문이 안시성으로 들어갔어. 소문이를 놓쳤어. 연계 소문이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더 이상 전선이 밀려서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지만 이것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이제는 저들을 밀어내면서 서토로 가고자 함이 있습니다. 이세민이가 지금 장수들을 시켜 이 성을 포위해놓고 자신은 바깥에 온 우리 지원군들을 노리고 그쪽으로 향했다 합니다. 아마도 대망리지께서 지원군 속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미 적장 이사마가 쳐놓은 경계선을 뚫고 성으로 들어왔으니 이세민이도 지금쯤은 보고를 받았을 것이옵니다. 틀림없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세민이가 이곳 안시성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왕에 가 있는 그곳의 전선을 일단 수습하려고 할 것이 뻔하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연계 소문이가 안시성으로 들어갔단 말인가? 예, 폐하. 방심한 사이에 잠시 경계선이 뚫리고 허를 찔려싸웁니다. 아니, 우리 군사가 수십 겹씩 에워싸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경계선을 넘었단 말이야? 소장이 맡은 곳은 제일 지형이 가파르고 열악한 북쪽이었사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도 그것으로 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사옵니다. 왜 연계소문이가 굳이 그렇게 안시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어찌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지휘하지 않고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성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이옵니다. 뭔가 연계 소문이 큰 술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만. 폐하, 누가 생각해도 지금 저 안시성은 우리 아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위태롭게 그지없사옵니다. 급한 분을 끄기 위해 안시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안시성주 양만춘이라는 자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 고구려의 현존하는 장수들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장수라고 말이야. 연계 소문에 퍼근가는 장수라고 말이야. 그런 양만춘이가 있는데 연계 소문이가 굳이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야. 연계 소문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 오나 우리야 군사도 많을 뿐더러 성을 포위하고 있사옵니다. 연계 소문이가 포위되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자충수를 둔 것 같사옵니다.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아마도 내 생각에는 안과 밖에서 선을 연결하여서 우리를 아주 곤경에 넣으려는 것 같아. 이거 빨리 손을 써야겠어. 지금 저 산 너머에 저 와 있는 저 고구려 지원군 15만 말이야. 일단 먼저 그 군대를 와해시켜야 돼. 그런 뒤에 저 안시성을 고사시키는 게야. 이거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부담만 커져.
이거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끝을 내야 한단 말이야. 예폐야, 이미 상세히 감지하고 있사옵니다. 아자, 정확하게 더 살펴봐. 늙은 고정이가 왔다면 그만큼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농간이 많을 수가 있어. 예폐야, 이세민의 군영이 어디쯤이라고 했는가? 안시성이 여기서 60여리이고 이세민 군이 있는 곳은 30여리가 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선봉군이 나가 있는 곳은 적진에서 불과 10여리를 두고 대치해 있사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안시성을 포위하면서 우리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양쪽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망리즈 벌써 성하로 들어갔어요. 차라리 중간중간 저들의 보급로를 끊으면 산발적으로 기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안시성은 지금 포위되어 있어. 그 포위를 풀고 이세민의 군대를 내쫓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요. 비교적 우리 군은 안정돼 있고 저들은 사정이 급합니다. 그리고 안시성도 한참 그런 대로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저들의 허점을 찾아야 할겁니다. 여기 연남생 장군과 고돌발 장군이 두 대인을 보좌하게 될 것이오. 말갈 쪽도 앞서 선봉을 쓸 것이고. 예, 예, 총사. 보좌라니요? 아니 우리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보좌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세요.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세민이 가까이 왔다니까 각별히 경계들을 하시고. 예, 예 총사.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저 두 사람은 나이는 많은데 성질이 급해. 북부역설 고연수 대인이 더 심하단 말이야. 좀 침착해야 하는데. 아, 참. 차라리 전선에 보내지 말든지. 따위, 그 이세민 따위가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나서. 에이구,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선봉이 아닌가? 왜 아니겠습니까? 그 고종이 대인도 그러고 보면 너무 늙었어요. 전선을 지휘하는 총사께서 그저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만 하시니 말씀입니다. 그저 다 노파심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은 여기에 있고 적군의 선봉인 고연수 고해진이가 5만 군을 이끌고 와 있는 곳이 여기란 말이지? 그렇사옵니다. 적군의 선봉과 본군 사이는 20여리쯤 떨어져 있사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봉군을 어떻게 이 계곡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게 이 문제로구만. 그렇사옵니다. 저들이 말려만 든다면 말이옵니다. 일단 그러자면은 적을 완벽하게 그 소개해대. 우리가 그 병력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사옵니다, 폐하. 이미 영대로 우리는 군사들을 상당 부분 뒤로 빼서 위장을 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각 부대의 깃발들을 대거 수거하여 안시성을 포위한 군영으로 보냈사옵니다. 하하, 그렇다면은 일단 적들을 유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아, 그럼 이번에 그 유인책은 얘기가 된 대로 선봉은 그 깊이 맡아봐. 예폐하, 기필코 소임을 완수하겠사옵니다. 지금 또한 저들을 유인하러 들어갈 것이. 하오나, 폐하, 어떻게 지조께서 저 오랑캐 무리들을 유인하는데 앞장을 서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아하, 그건 무슨 소리야? 아, 여기서 장수며 황제를 따질 일이 뭐가 있어? 아, 내가 앞을 서야 저들이 믿을 게 아닌가? 그 저 맨 앞은 개피리가 서고, 그 어떤 거 서린기 나와 함께 가는 게 영광이옵니다, 폐하. 시 폐하를 메시겠사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너희 척후들의 보고로는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을 에워싸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군세는 얼마 안이 된다고 듣기는 들었다. 그러나 그토록 적단 말이냐? 저들의 정예 30만 주력군 중에 성을 포위한 데 20만 정도가 있는 것이 확실하옵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겨우 10만의 군사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군대의 규모는 깃발의 수를 파악하면 알 수 있사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저들도 우리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 헌데 성을 막는 데 그리 많은 군사를 쓰고
우릴 상대하는데 그리 허술할 리가 없어. 저들의 군사가 적다 보니 안시성 앞에 있어야 할 이세민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바로 그걸 허장성세라고 하는 것이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 장군. 우리 지원군의 종사께서도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사옵니다. 이세민이는 아주 꾀가 많다고 말이옵니다. 하하, 이거야 원. 알겠네. 다시 한번 내보내봄세. 예, 장군. 곧 전투가 시작된다. 부장들은 군사들을 잘 편안하게 쉬게 하고 배불리 먹이도록 해라. 예, 장군. 참으로 대단한 군세이옵니다. 보기만 해도 질질한 싸웁니까? 이 세민의 군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지원군이 사실 불안합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시옵니까? 이 세민이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지원군을 상대하러 직접 일선에 나갔습니다. 우리 장수들은 이 세민이만큼 영악스럽지가 못해요. 그래도 과거에는 전투 경험들이 많았던 분들이옵니다. 잘들 해낼 것이옵니다. 대망리지께서 떠나시기 전에 자중할 것을 분명히 이르셨는데 별일이 있겠사옵니까? 제발 침착했으면 좋겠는데. 당나라 놈들이다! 전투 준비를 하라! 나는 당나라의 장수 개필하력이다. 예이, 늙은 말벽다귀 같은 놈들아. 뒷방이가 편안히 잠이나 보자지 여기 왜 나왔느냐? 저런 괴한 놈을 봤나? 그 생기기도 꼭 괴상맞게 생겨가지고 입이 겁니다 그려. 가만 가만 가만. 고돌발 장군에게 반쯤 죽었다 살아났느냐? 아니 그렇소 고장군. 두 놈 중에 누가 고현수고 누가 고해진이냐? 당장 목을 댕강 베가지고 황천으로 확 보내볼 테니까 어서 나서거라. 아니 되옵니다. 우리 아군을 끌어내려는 계략이옵니다. 겁이 나는 게냐? 속아서는 아니 되십니다. 저렇게 가까이 와서 소리 지르는데 우리도 노익장을 과시해야 할 것이 아니오, 고대인. 그렇고 말고요. 갑시다. 예, 장군. 두 분 장군, 일단 소장이 나가보겠소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돌발이 아니냐? 돌발이. 나야 나. 개필이야 개필이. 말이 많다. 이곳은 전장터다. 그렇고 말고. 늙은이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끼리 회포 한번 풀어보자. 오냐? 예! 간다! 전혀 개필 하력답지가 않구나. 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게냐? 돌발이. 어제 콧불을 좀 알았더니 오늘 영 기분이 좋지 않구나. 좀 쉬었다 잤구나. 쉬었다. 뭔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개필 하력! 고돌발 장군에겐 맥을 못 치는구만. 빨리 되겠다. 다음에 하자꾸나. 저놈이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 무엇들을 하느냐? 적당히 도망을 친다. 저놈을 쫓아라. 아니 되옵니다. 보안이 위계가 싸웁니다. 유인계가 틀림없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옵니다. 쫓아가서 아니 되옵니다. 무슨 소리야? 도망을 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감히 짐의 장수 기필 하려기를 괴롭힌단 말이더냐? 당황이다! 저 백마를 탄 놈이 당황 이세민이다! 저놈을 쫓아라! 저놈을 잡아야 한다! 진공하라! 아니 되옵니다! 위계이옵니다! 위계가 분명하옵니다! 일단 가면서 멈추게 해야지. 같이 가세! 자! 해! 폐하가 낚싯바늘을 물었어! 그렇사옵니다. 조짐이 아주 좋사옵니다, 폐하. 어서 앞서가시옵소서. 정신 망든 척하면서 계속 끌어들이게 싸웁니다. 알았네.
자, 서린기. 우리는 좀 더 이 뒤로 물러나질 필요가 있어. 우리 매복군이 있는 곳까지 말이야. 예, 대하. 위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위기. 개풀 하력 장군과 폐하께서 저들을 유인하고 계시다. 포위망을 칩시다. 적들이 오고 있다. 군대는 이동하라. 계곡을 에워싸라. 첫 번째로 쓴 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과연 전책 상장이신 폐하이시다. 밖에서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예, 대망리지. 전면이 만나서 잠그 끈질기게 상대할 수만이 있다면 승부는 분명 우리 것인데. 저들의 후방 사정은 어떤가? 바닷길 수송로는 여전히 건무잠 장군이 끊고 있고 육로길 이천여리는 곳곳에 우리 조들이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옵니다. 안시성 밖에서 싸움만 잘해주면 보다 확실하게 서토로 갈 수가 있다. 야! 아저 30여리 밖에 적의 본진이 있어. 본진과 저들이 손이 이어지면은 그 낭패야. 그 서둘러야 돼. 예, 이미 서두르고 있어옵니다. 장군, 더는 아니되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사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더는 아니되옵니다. 계곡이 너무 깊사옵니다. 군사들을 정비하게. 예, 장군. 남승 장군은 서둘러 훈미로 가보게. 알겠사옵니다. 매복군입니다. 잘들 들어라. 너희 군대는 이미 사지에 들어왔다. 너희 군대는 이미 곳곳이 끊기고 토막이 났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이미 우리 군이 이 산 전체를 둘러쌌다. 어쩔 것이냐? 화살마비 될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이냐? 적장! 고연수 고해진은 들어라. 짐은 그대들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짐은 살생을 싫어한다. 항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대답에 따라서 너희들의 생사가 갈릴 것이다. 어허, 이거 아무래도 화살밥이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로구나. 이복쇼 고연수 대인, 일이 어렵게 된 것 같소이다. 일단 이 위급함을 면해야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그것도 고구려의 왕족이라는 분이 말이오. 쓸개들은 다 어디에 두었단 말인가? 이봐 고돌발이, 이 개피리가 진심으로 말한다. 항복해라. 천만에. 오늘 내가 어쩌다가 사지에 들어왔다마는 덕분에 장수답게 죽을 자리를 본 것 같구나. 세민 이놈, 오늘 내가 이 창으로 너의 목을 꿰뚫릴 것이다. 이리야, 이 세민이라. 어찌라니자, 쏴라. 장군! 적장들은 뭘 하는가? 폐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뭘 하느냐? 고대인, 왕족의 명예를 지킵시다.
그대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죄라면은 그대들을 핍박하여 전선으로 내몬 연계 소문이가 진정 죄일 것이다. 어떠하느냐? 선임과 계필하려기는 항장들과 항복한 군사들을 수습하라. 항장들과 군사들을 수습하랍신다. 이 전투는 우리가 이겼다. 남생장군이 아닌가? 남생장군, 우리 선봉군은 어찌 되었는가? 이미 모두 패주하여 싸웁니다. 우리 선봉군 5만 중에 1만 4천이 전사하고 나머지 3만 6천이 저들의 포로가 되어 싸웁니다. 뭐라? 5만 대군이 모두? 그렇사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대군의 겹겹이 에워싸여 선봉군 모두가 생포되어 저들에게 무릎을 꿇었사옵니다. 이를 어찌? 그보다도 저들의 다음 행보가 더 시급하게 생겼사옵니다. 조속히 적군들과 세작들을 띄워서 저들의 움직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리 이리로 계속 꼬인단 말인가? 어쩌다가? 만격하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10만이나 되는 저들의 군대를 빨리 흩트리는 것이야. 아, 저... 신성을 공략하는 척 군사를 내라는 내 영은 어찌 됐어? 네, 위계를 써서 대구의 군대가 북상하는 것처럼 군사들을 신성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사옵니다.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주 잘했어. 그렇게 시위를 하면은 놈들은 자연히 기겁을 할 것이고 신성에서 나온 군대는 도로 신성으로 돌아갈 게야. 그래야 우리가 저 안시성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또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는가들? 예, 대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연계 소문이 성 안에 들어앉아 갇힌 꼴이 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연계 소문이 술을 잘못 두어도 한참을 잘못 든 것 같사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겠는가? 폐하, 안시성을 포위해놓고 천산산맥을 넘어 고구려 태왕이 와있는 봉황성을 거쳐 평양으로 직공을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참으로 좋은 계책과 싸웁니다. 연계 소문이 마저 안시성에 가두어 놓았는데 무엇이 두려워 평양으로 가지 못하겠사옵니까? 소장도 좋은 생각이라 사료되옵니다. 봉황성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태왕만이 남아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럽니다. 또한 비사성에는 아직 장량의 군대가 남아있사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이면 올 것이니 앞뒤로 협공을 해서 봉황성을 넘고 압록수를 거쳐 평양으로 간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사실 이까지 그 안시성에 발목이 잡혀있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말이야. 적의 무리 10만이 신성과 건안성에 건재하온대 봉황성을 치기 위해 뒤를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옵니다. 먼저 안시성을 해결해야 하옵니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결정을 내리지. 저들의 남은 지원군을 다시 흩어지게 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저 안시성을 함락한 뒤에 평양으로 향할 것이야. 덜 알겠는가? 네, 폐하! 자, 그리고 계속해서 척후와 세작들을 잘 운영해봐. 저들의 남은 군대가 어찌하고 있는지 말이야. 우리에게 아주 속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야. 일이 그렇게 됐단 말인가? 아니, 우리 지원군의 선봉이 와해됐다고? 고돌발 장군이 전사했고 고현수 역사께서 자진을 하셨다옵니다. 대망리씨, 지난 것은 어차피 지난 것이옵니다. 남은 일들이 더 시급하옵니다. 저들의 군대 중 일부가 신성으로 향해 가고 있다 하지 않사옵니까? 지원군 중에 일부는 신성에서 온 군대이옵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장기전이 되겠지요.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어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했어. 계속 두드려야 돼.
설탈은 저희들에게 일러서 저들의 보급선을 꼭 차단시키라고 일러라. 예, 대망이지. 어차피 성 밖은 청야 전술로 해서 저들은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 하나, 우리 안시성 또한 군량의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선에서 누가 오래 참고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옵니다. 버텨야지. 이미 울먹는 아니 있더라도 버텨야만 합니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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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군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홍청당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이승민이 공격을 시작한 모양입니다.